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간식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간식주는 첨보 KMW LB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첨보입니다. 첨보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50억, 영업이익이 95억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8%, 37.5% 증가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645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해질 수요 증가, 그리고 첨가제 부분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이유로 해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KMW입니다.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글로벌 5G 투자 확대가 주춤한 영향이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53억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글로벌 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장비 관련 매출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DC 네트워크가 신규 통신 사업자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장비 수요를 기대하게 하는 기대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증시의 변동성 구간에도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5G 종목군들 중에서는 탑픽으로 KMW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LB 세미콘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스마트폰의 5G, AI 기능 채택에 따른 스펙 강화로 고성능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올해 실적 견인차는 CIS와 AP 테스트 매출이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불어서 PMIC 패키징 가동률 개선과 LB 세미콘의 전통적인 DNA라고 할 수 있는 DDI 분야도 상당한 기대값들이 분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확대 수혜감도 잘 반영되고 있고요. CIS 테스트 밴드로서의 본격적인 매출 또한 기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게 반도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 섹터의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